필증이 완료. 마이크 오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하이트 큐. 시골 5일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전명 검은 봉지를 찾아라. 검은 봉지를 들고 사라진 한 남성을 찾기 위한 대추격전. 이 추격전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도대체 검은 봉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수첩에서 만나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이것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400년을 이어온 이것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진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파헤쳐봅니다. 김장이요? 내게로 오라! 자신을 김치의 신이라고 말하는 한 여성이 김장철을 맞아 평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김치, 연어 김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비주얼 때문에 평상이 대혼돈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김치를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북이 초대석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성실하게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우, 6시. 이런 시간이네요. 와, 이 시간에 일찌감치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나네요. 취업 준비생이군요. 와, 자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이 아닐까 좋은 싶네요. 좋은 자리 맡아서. 안녕하세요. 대학생 거북이 기자 이현주입니다. 지금 캠퍼스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귀여운 거북이네. 소리 없는 전쟁을 소개하기 너무 귀엽네요. 아주부터 취업 준비인가요? 아유. 잠이 부족해가지고. 또. 취업 준비생들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약 13개월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청년들. 그들은 오늘도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6시쯤 나왔고 한 6시 20분쯤 되면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잠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남들보다 노력하려고 잠을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과군요. 바로 스케줄이 빡빡하네요. 예. 스펙이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회사들마다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달라서 한 기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기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것도 저것도 다 따놓아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것만 가면 되나? 손을 벌리기가 좀 죄송해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학교 수업도 듣고 이래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어요.
네, 이번에 면접 보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옷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면접 전형만 보시면은 합격 아니에요? 에이, 또 서류 또 지원해야죠. 보통 15군데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붙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지원하게 되고. 취업 준비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류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필기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시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제일 속상하죠. 내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완전 바닥이에요. 대한민국 청춘들 너무 힘들어요. 알바. 그럼 알바도 하는 거. 알바까지 해야 돼. 책값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나 또 여러 가지 시험 접수하는 그런 비용까지 혼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충족시키려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취업이 가장 먼저긴 한데 취업하면은 다들 그렇듯이 일단 부모님께 용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봐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꼭 휴가 때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 최후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친절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저는 항상 공항에서 일하는 게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어서 공항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멋진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저도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몽땅 드릴 거예요. 지금 시기가 20대 때 제일 힘든 시기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취업이 돼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준비에 할애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모습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이 꼭 발휘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 거북이 뉴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거북이 기자 이현조였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들어왔더니 맞아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 정말 죽어라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끝인 줄 알았더니 대학교 딱 입학하면 끝인 줄 했더니 다시 또 이제 시작이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 그래 대학교 가면 캠퍼스 낭만을 즐겨버리라. 이런 생각으로 입학만 해봐라. 그렇지 않고 자생해가지고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 낭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낭만 찾다가는 뭐 완전히 뒤처지겠는데. 진짜 우리 때는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기업에서 오세오세야 할 때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아저씨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럴 거야. 경쟁. 그러니까 잠을 더 자고 좀 그러면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침 아까 다빈 학생은 뭐 6시에 네, 네. 도서관에 갔잖아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보기. 요즘 청년들 보면 그 취업 준비하랴 이게 준비하는 게 엄청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소개서도 이렇게 그 소개서도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제2외국어라든가 면접 준비까지 취준생 이야기 뉴스에서만 들었지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도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또 거기에 맞도록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네, 맞아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전 아주 좀 마음 굉장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 곧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서 그죠? 아니 그렇게 뭐 자기 소개서 그다음에 또 서류 심사 보고 면접, 필기 시험 네. 보고 면접 보고 그렇죠. 이것도 안 되니 그게 한꺼번에 되면 좋은데 그렇죠. 안 되니까 몇 군데를 다닌다. 맞아. 13개월씩이나 네. 걸린다.
13개월 아니고 뭐 아까 15개월 그러니까 평균이 13개월이면 1년이 넘는 거예요. 이게 또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이제 그 답답한 게 내가 준비하는 이것이 정말 맞을런지 네. 준비는 하나 이게 정말 합격으로 가는 길인 건지 이런 걸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어디 뭐 저 점쟁이 도사님이라도 있으면 뭐 부채도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부채도사도 요즘 죄 틀려. 쉽게서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직업 뭐 그 취업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준비했던 것, 뜨거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의 바쁜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본 시간이었는데요. 자신의 원하는 꿈을 이뤄서 환하게 있는 모습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심란해 가지고. 네. 네. 보는 저희도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말이죠.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여러분을 네, 저희 거북이 뉴스가 함께 응원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응? 밤 11시? 밤에 늦은 시간에. 뭐예요? 뭘 들고 들어오는데? 네. 검은 봉지. 농가에 갔다가 저 뭘 받아오셨나? 뭐예요? 네, 궁금하시죠? 네. 농민들의 정을 받아오셨나? 그렇죠, 그것도 받아온 거죠. 네. 저 검은 봉지, 저 봉지 안에는 대체 이제 무엇이 들어있길래 한밤중 태소동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여름 그 부여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요. 작전명, 검은 봉지를 찾아라. 다 함께 현장 출동! 부여 5회장이네. 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아니 요새 검은 봉지 시장에 모시게 된 거 그거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단속하러? 아니 근데 광화 곰치 그러게. 사고 옷을 다 하고 네. 시장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아, 공꺼. 아, 곰치를 샀는데 보고를 다 주셨구나. 예. 네. 그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독이 있어서. 이야. 아이고. 와, 진짜 지금 특이한 사건이다. 어머,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야, 보고 독이 아주 맹독이잖아요. 맹독성이 있죠. 그 드시기 전에 회수가 됐으니 정말 다행이네. 네. 아니, 근데 장날 시장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한둘이 아닌데 그걸 끈질기게 찾아낸 경찰 정말 대단하시죠. 그 집념의 사나이들이 바로 경찰관이거든요. 경찰관인데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이 이제 바로 시장 내 이제 CCTV를 확보하고 상인과 함께 역추적을 시작을 해요. 뭔가 단서가 잡히는가 싶었는데 상인분께서 이제 지목을 잘못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먹어서 뭐 어떻게 그래. 먹었으면 이제 독이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어떤 사나이라고요? 집념의 사나이. 다 같이 어떤 사나이라고요? 집념의 사나이.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인분께서 이제 생선을 그 4만 원에 이제 그 판매한 것을 기억을 해내셔가지고서는 이를 토대로 이제 CCTV를 분석하던 중 이제 이와 일치하는 분을 찾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또 여기 또 마을 이장 마을 이장님이 또 등장하시네요. 마을 이장님 분께 이제 탐문을 하게 되죠. 그런 결과 이제 부여군 세도면에 이제 거주하시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 공지를 수거해서 이제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그 맹독성 보고로 확인이 돼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또 이제 거북이 사건 수첩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보고에는 네. 그 어떠한 독이 들어있을까요? 주진! 네.
먹으면 죽는 독. 아, 그렇죠, 그렇죠. 연수 테트로도 톡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 공부 많이 하셨네. 아, 제 말도 맞잖아요. 가정 시간이 나오고요. 아,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이. 뭐, 아, 선물을 테트로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해갖고 선물을 준비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곰친 줄 알고 이제 사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치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상인이 잘못 팔은 게 아니라 그래. 비슷하게 네, 생긴 건 아니야? 저도 그거 모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아찔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질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황당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잘못 팔아서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장에 그 시장의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보면 좌판의 반쪽밖에 안 보여요. 반쪽밖에 안 보이고 상인이 누구한테 판매한 사실도 모르고 다행히 이분이 얼마에 그 상인이 그 구매자한테 얼마에 판매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CCTV상 반쪽에 손만 오가는 돈만 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이 다 특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 이동 경로를 쭉 따라 CCTV를 쭉 따라가면서 버스의 그 블랙박스 확인하고 버스 기사님 협조해주고 뭐 마을 이장님 협조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찾았는데 다행히 이분이 복은 안 드시고 그 뭐 광어 두 마리 사는데 광어 한 마리만 그리고 복은 냉장고 이제 보관해 놓은 상태 그래서 이제 화를 면한 거죠. 뭐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제 해결된 사건은 아니고요. 이제 주민분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이제 구매하신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웠던 사건이고요. 그렇지. 모든 수사에는 증언이 또 있잖아요. 증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사건 수첩 두 번째 사건 현장 현장 출동. 청양이요. 네, 청양. 충남의 알프스죠. 어, 애들이. 아이들이 그냥 막 달려가요. 무더위가 좋죠. 네. 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막 달려오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이 막 저렇게 뛰어오는 거면 급하게 뭔가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할 게 있어서 오는 그렇지. 게 아닐까. 아이들이면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싸움이 났다거나 학교폭력. 예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아닐까? 내 친구가 누가 맞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고 정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최연수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걱정하는 이제 그런 학교폭력 신고는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네네 파출소로 이제 달려온 우리 아이들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득 전해주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현장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가자 가겠다고. 그니까 저기까지 왔잖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왔어요. 예. 아저씨. 아, 돈을 주세요. 아, 근데 2천만 원 아니고 2천 원.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또 우르르 또 나가네. 다섯 명이서. 아, 엄청 많았어. 청양초등학교. 2천 원을 주셔서 가져온 거네, 그지? 예. 어머. 야, 근데. 야, 습등물 신고. 아이 상 받을 만하네요. 아이고. 아야. 진짜 박수 쳐줘야 돼. 경찰 서장님이 오셔서 아, 주신 건가? 학교에 오신 거. 네, 맞습니다. 예. 아. 귀여워. 과거에 내가 전화 이때였으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야 이거 2천 원 주셨는데 공동 생긴 거 아니냐? 떡볶이 오케이? 이런 야 주운 돈은 써야 된다. 그럼 야, 빨리 가서 먹으러 가자. 그렇지. 우리 시절은 그랬어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린 시절 뭐 제 모습을 보는 거 같아요. 예전에 또 아닌가요? 하여튼 참 흐뭇한데요. 사실 이제 길에서 돈 주우면 솔직히. 횡재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참 돈이 더 앞에 딱 떨어져 있다면은 막상 그냥 그거를 저 돌보듯이 그냥 지나쳐 가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하여튼 그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딱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경찰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경찰관한테 이게 돈을 맡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2천 원은 그래서 주인을 찾았습니까? 네, 저도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2천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2천 원을 그 접수 받은 네. 그 담당 파출소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천 원 주고 왔는데도 정작 본인들 너무 쑥스럽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 예뻤습니다.
2,000원은 습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2,000원을 주워온 어린이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은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자동 복구에 기속됐습니다. 얘들아, 나와보렴! 그 2,000원을 발견했을 때 애들끼리 이거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그 갖다 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후에 초등학생들 신고율이 많이 늘었어요. 습득물을 더 많이 주워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경찰서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네요, 우리 아이들. 네. 네. 그래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 훈훈한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도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깨달음이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한번 포착해 봤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네. 아이고. 어떻게 다들 마음에 드셨나요? 아유, 잘했어요. 네. 아주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네, 이번 소식은 이주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예, 최양락 MC가 아주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어? 좋을 때 좋아서 한다. 어떻게 좋아하는 게 그거밖에 없냐? 왜? 기쁠 때 기뻐서 한다. 슬프면 슬프다고 한다. 예. 혼자 슬슬하게 있다가 보면 고독을 씹으면서 한다. 아, 예. 오늘 술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음 편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대전을 대표하는 술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저희끼리 먹는 소주지 않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고조 대전 하면 막걸리 아닌가요? 혹시 공춘당이 국화주 소주입니다. 모르겠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 누룩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누룩 지금 발효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10월 초가 돼서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그런데 이 누룩이 예. 다른 누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상 다른 누룩은 좀 검은 빛이 나는데 이거는 하얘요, 어떻게? 예, 저 국화주가 고급 술이기 때문에 하얀 밀가루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나면은 밖에는 말라서 하얗고 안에는 누렇게 예쁜. 아, 참 누룩이 참 잘 생겼네요. 네, 이거 삼복더위에 받느라고 저희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뽀얀이 예쁘네요. 햇볕에 잘 소독하는 법제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국화주는 이게 저희 조상님께서 이제 그 문정공이라는 쇼를 받을 때 그 임금님께서 나라에서 하사한 술이 국화주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국화주 그 만드는 비법이 저희 가문에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국화주는 저희 이제 제주 및 손님 접대용으로 빚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햇볕에 소독을 시킨 걸 이제 저 술을 담그는 거죠. 그 누룩은 이제 발효에 들어가는 거죠. 국화를 꽃이 들어가네요. 이제 술 뜨는 장면이고. 예. 저 전에 내려온 그 기록이 저게 남아 있죠. 저렇게. 예. 고서를 이제 그 바탕으로 제대로 내려온 저게 이제 제가 저 기록이 돼 있어요. 소리 좋다. 와, 진짜. 한 잔 드시죠. 아이고, 오늘 귀한 술을 제가 맛보게 되네. 아,
아주 특이하게 국화향이 은은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안에 쫙 달라붙네. 아, 예, 그게 찹쌀에, 예, 찹쌀 국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화도가 이렇게 맛있고 또 전통주로 저 지정도 받았는데 대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단 네. 말이에요. 극히 이제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에 한해서만 맛을 볼 수 있었지 일반에 유통되는 판매되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술을 판매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기능이 지정된 술이지 술이 뭐 판매 허가가 지정된 술이 아닙니다. 그게 다르군요. 예, 예. 상업 양조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종갓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저한테 고조 할아버지께서 독립 운동 자금을 거의 전 재산을 거의 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부속 건물은 거의 뭐 소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본체만 이제 지금 뭐 안채, 사랑채 겨우 남아 있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대전시하고 문화재청에서 이제 뭐 종합 정비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체험하고 그 돈총들을 또 마셨으면은 이제 또 머무를 수 있는 뭐 한옥스테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됐으면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합니다. 종부님께서 살고 계신 동춘당 예. 종택이 예.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로 2016년도에 또 지정이 됐어요. 예. 예. 이제 거기가 발굴이 아직 다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시골만 예. 했지. 아. 그럼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 정비 계획이 끝났고 네네 네. 뭐 복원을 해야 될 건지 어디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비 계획이 이제 시발굴이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에 여기다 체험관이라든가 무엇을 예.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뭐 그 예. 다음 단계 가서 아무래도 예.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예. 생각해. 그 전까지는 예, 예, 저희가 예. 나래관하고 종택하고 예. 어렵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전송 활동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죠. 아, 예. 예와 전통과 함께 계속 전승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술도 예.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대전 시민들한테 저도 하루빨리 맛을 보게 맛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 종촌의 바람은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전승되어서 후대에 많이 알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동춘당 종택에서 거북이 뉴스 이주진입니다. 저도 이제 각 지역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저술 많이 네. 먹어봤는데 마셔봤는데 동춘당 국화주를 아직 오늘 화면 처음 본 거. 그러니까요. 저도 국화는 국화 차로는 먹어봤는데 이렇게 네. 술을 담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은 그럼 맛을 못 보는 건가요? 네, 그 지금 저 상업 양조가 허락이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주류 그러니까 판매 허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무형문화재로 된 거는 이제 그 담는 방법을 에 대해서 무형문화재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매년 4월에 열리는 동춘당 문화재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참여하시면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병 가지고 오시지 그냥 혼자만 드시고 오시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그 문제가요. 종촌하고 네. 둘이서 먹다가 보니까 네. 다 드셨어요? 한 병을 다 먹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촬영했는 촬영 감독도요. 네. 맛도 못 봤슈. 그 정도로. 아니 그래도. 빨리하골라. 어쨌든 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인데 예, 예.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맛을 보고 알아야 그 가치를 또 인정할 그렇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가 많이 있나요?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34개나 있고요. 대전에는 방금 보신 그 동춘당 종택의 가양주인 국화주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동춘당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춘주라고 요거는 2000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딱 두 개 있습니다. 대전에는. 송춘주? 네. 예, 예. 근데 그 34개나 있는 그 민주 중에 그래도 알려진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야 한산 소곡주, 아, 한산 예. 소주, 안동 소주, 예. 예, 안동 소주, 빨간 그 진도 홍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다른 술들도 마찬가지로 동춘당 그 저 국화주처럼 무형문화재로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결국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는 게 전통주를 알리는 길인지.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한산 소극주, 안동 소주, 진동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상업 양조라 그래가지고 양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무서 그거를 관리를 받죠. 술을 팔려면은 그렇게 무형문화재로만 지정된 거는 그 전성대로는 그 술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상업 양조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상업 양조가 되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데 그래서 지역 표시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좀 한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 네, 진도 붙어 청주 붙어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안동 네. 그 지역을 표시했는 지역을 대표하는 술로서 그래서 전국의 인지도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일반 우리 민속주는 소비자 손에 다 보지는 못하고 이름만 명령만 가지고 이렇게 저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 있다가. 어떻게 이 저절로 그냥 그 전수자까지 못 찾아가지고 사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이런 전통을 이어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 관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나 이런 게 뭐 도와주는 게 아무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손이나 이런 사람 전수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소비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쵸. 사라지기 예. 마련인데 예. 예. 지역의 전통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발로 뛰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하는 진솔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된 것 같은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도서관의 불빛. 이곳에서는 오늘도 취업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취업.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하고, 인턴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실. 그런데 이것들은 결코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단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뒤따르는 많은 비용들.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에 가야 하고요. 토익 점수를 따려면 인터넷 강의의 교재까지 사야 합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의 압박까지. 늦어지는 취업으로 부모에게 기댈 수 없는 이들의 삶에 아르바이트는 이제 고정값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중 50.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
낮에는 책을 잡고 밤에는 일을 하는 주독 야경의 청춘들. 지금 흘린 땀들이 결국 합격증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괜찮아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괜찮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단다는데 뭐. 청춘도 아프면 골병이 듭니다. 젊어 고생도 고생 나름입니다. 청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세충을 꿈꿔봅니다.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요즘 한창 김장철인데요. 어떻게 김장들 하셨어요? 네, 저희는 김장했어요. 하셨어요? 네. 얼마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한 300포기 정도. 오! 와! 군사 다 먹어. 친척들이랑 다 나눠 먹으니까. 네. 많이 하셔서 나누시는구나. 네, 네. 예. 그 요즘 조그마한 거에 전에는 한 500포기씩 했어요. 500포기? 혹시 침대가 어떤 걸 빼갖고 온 거죠? 아, 네. 아, 근데 진짜 월동 준비의 제 1번은 사실 김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이 충남 예산에서 조금 특별한 김장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글쎄, 특별한 김장? 김장이 뭐 다 약간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뭐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예, 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산에서 오셨다고요. 네. 예. 먼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온 매일 김치와 사는 여자 김형애입니다. 김치의 신 김형애 여사님. 네. 네. 김치의 신. 본인이 김치의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유, 전 KBS 나오길 잘했네요. 네. 언니가 김치 신까지.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김장 담그신 분은 어느 정도나 이제 일반 김치는 네. 이제 한 200포기 정도 담궈요. 200포기 네. 일반 김치. 네, 일반 김치는 이제 집에서 이제 먹는 김치는 네. 이제 오늘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김치는 특별한 김치? 네, 그렇죠. 그 김치는 한 1500포기 정도. 훨씬 더 많이 담그시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귀농을 하셨다면서요? 네, 귀농을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김치를 접해가지고 이제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이 김치가. 이게 맛이 이렇게 먹는데 톡 쏘는 맛이 나는데 색깔은 이쁘지 않아요. 근데 톡 쏘는 맛이 나서 야, 이런 김치가 어디 있냐. 네. 야, 근데 예. 얼마나 김치 신기하게 담기래 자꾸. 뭐 대충 한다고 그러고. 또 비주얼은 식당. 그렇게 뭐 예쁘진 않다고 하세요. 궁금하네, 더. 진짜 네.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김치는 뭐 리본이나 뭐 액세서리 정도는 하나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 특별한 김치.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짜잔. 예. 아, 이거 빨간 게. 그건 담그는 게 모양을 낸 거고요. 주인공은 바로 이 김치입니다. 이 김치. 그냥 근데 김치 씨라고 말린 것 같이 그렇게 모양만 저는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 냄새 너무 가까이 다니지 마세요. 아니 일단은 김치 하면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간 그렇죠. 매콤한 김치를 생각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코가 뻥 뚫리는 냄새예요. 완전 삭힌 김치 그러니까. 그거네요. 나는 이해가 간다. 묵은지 같은. 나는 이해가 올해 만든 겁니까? 이게 몇 년 된 거 아닌가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 이 김치가 원래 고춧가루 빨갛게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가 고춧가루가 들어와서 이해는 그때부터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김치를 예. 담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렇게 김치를 예전에는 백김치 그렇게 저 우리 저 한번 좀 먹어볼까요? 된장향 같은 네. 느낌도 나고 네. 네. 묵힌 된장에다가 된장 장아찌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맛도 나고 또 된장 치즈 맛도 나고. 예, 어떠세요? 이 오묘한 맛이 뭘까? 저는 홍어 삭혀서 먹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 맛도 네. 나고 저는 맛있어요. 왜 우리 왜 김장 오래되면 군둥내 난다 그러죠? 아, 네. 군내 그죠? 그래서 막 치쳐가지고 먹는 그쵸, 그쵸. 그런 맛이 약간 나는 것 저는 같아요. 저는 편식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기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요 이파리보다 요 잎사귀보다 저 줄기 쪽이 맛있네요. 네. 줄기 쪽이 시원하니.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기름진 음식하고 잘 어울릴 잘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맨정신에 한번 먹고 이제 술이나 한두 병 먹을 수 있게 해서 그냥 술 한 잔 다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보통의 김치에는 젓갈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여기는 이제 새우젓만 넣어요. 새우젓만. 새우젓. 네. 홍어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렇죠. 새우젓만 넣어가지고 홍어 맛이 나니까 이거 일석이조잖아요. 아~ 네. 옛날에들은 이 김치를 이제 먹을 때 이제 식구들이 모인대요. 야 오늘 우리 저기 우거지 김치 먹자 이러면. 아 우거지 김치.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여름 탁. 정해진 이름이 없잖아요. 각 네. 집에서 담는 이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썩은 김치, 어떤 데는 썩은 김치, 김치. 네. 어떤 데는 홍어맛 김치 이렇게 해서 네. 먹자 그러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는데 보통은 이걸 이제 오래 삭혀서 드시는 거죠? 만들어서 뭐 한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예, 그렇죠. 이걸 이제 작년에 제가 담고 이제 3월, 3월, 4월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 다 이거 이런 김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거의 많이들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어서 먹고는 더 좋아하는 양분도 있고. 그럼 이제 딸이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시집 가서 그거 그리워서 또 친정에 오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하여튼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 네. 이거 계속 처음에는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먹기 네.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줄기 부분 맛있어요. 그러니까 홍어 처음에 이게 먹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찾아 먹잖아요. 아 근데 먹고 나니까 입에서 계속 냄새가 나요. 가까이 오시면 곤란하겠어요. 처음에 귀농하셔서 이 김치를 딱 맛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딱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뭐야 이런 거 이제 아휴 이런 이제 먹었는데 어머 그냥 어떻게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그거 하고 밥하고 그거 하고 밥하고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밥 한 그릇 다 먹었더라고요. 지져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찢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저기 쌀뜨물을 넣고 네. 식용유 한 방울 두르고 그냥 구글구글 끓여요. 구글구글 끓이는 거죠. 달달하게. 그럼 이제 국물도 이제 좀 먹을 때 국물이 또 굉장히 시원해요. 그 완전 밥도. 그럼 그렇게 먹으면 이 맛하고 또 달라요? 아니 비슷해요? 좀 달라요. 아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시원한 맛이 나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노인 양반들이라 어르신들이 안 담으셔요. 안... 삭혀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치 냉장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치 냉장고는 우거지가 지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건 우거지가 지어야 되는 김치라 지금들은 이제 구경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이게 이제 맛의 방식이 생기겠죠. 뭐요? 맛의 방주. 맛의 방주. 네네. 거기 정지됐다고요? 네네. 아 맛의 방주는 사실 네. 지난번 어간장 소개했잖아요. 저희가 맛의 방주에 등재된 음식으로 저희 부산의 어간장을 소개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음식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음식들을 다 정해가지고 맛의 방주에 등재시켜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 김치도 그렇게 맛의 방주에 등재를 해서 보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에는 그저 그렇지만 먹기는 맛있는 김치. 예. 먹어보면 네. 느끼는 게 뭐냐면 소화가 잘 돼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저희 남편은 이거 먹고 나면 화장실을 잘 가요. 변비 아시죠? 맵지 않으니까. 고춧가루가 전혀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냥 소금 넣고 툭툭. 그러니까 새우젓 툭툭 하셨지만. 네, 그렇게 건성으로 말씀하시고 잠깐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비법 좀 예, 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차 김치를 이제 이걸 하려면 잘 절여야 돼요. 네. 잘 절이지 않으면 이게 결이 물러버리니까 이렇게 폭 절여가지고 그걸 이제 깨끗이 씻어서. 풍절이야 된다. 저기 파마늘 이제 새우젓 넣어가지고서 이제 그건 이제 포기가 적으니까 하나씩 치댈 필요는 없으니까 아, 큰 다라에 놓고 이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담아요. 꼭 눌리면 안 돼요. 아. 근데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굉장히 배추. 커요. 원래 큰 거 다른 배추보다 원래 큰데 이게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거 사실 이게 저장 기간이 어쨌든 이게 삭혀서 먹는 거니까 오래돼도 괜찮겠네요. 이거. 근데 이제 삭고 나면 바로 물러져요. 아~ 네, 뽀얗게 곰팡이가 피고 나면 이게 물러지니까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이렇게 한 3, 4월 이제 많이 더우면 뭐 5월
초까지만 먹을 수 있지. 그 나머지는 이게 이제 횡체가 없어요. 눌러버려서. 네. 보관은 항아리 그냥 일반 항아리에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항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다가 이제 깨진 항아리들 있잖아요. 깨진 네, 그 깨진 항아리를 항아리도 담그면 물이 빠지냐고.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넣어서 대나무 깨진 항아리에다가 네네 그렇게 해서 깨진 항아리 담으면 이제 물이 쑥쑥쑥쑥쑥 빠져요. 와, 그거 신기하네. 네. 그럼 김치를 담아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절반은 실패했어요. 날씨 너무 추신데도 작년에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제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씌워놓고 덮어놨는데 김치 신이 아니고 작년에는 김치의 망신. 네, 죄송합니다. 아닌데 좋은 발효 유산균을 드셔서 그런지 네.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뵙고 있잖아요. 네. 피부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벌써도 뭐 이 김치들이 얕나 하고 있어요. 오, 아니 진짜 참 네. 좋으세요. 예. 그게 아니라 좀 화장을 좀 줄여주세요. 오늘따라 하신 거 아니에요? 화장도 피부가 잘, 이 기본이 돼야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바닥이 좋아야 돼요. 양촌 노인네들 많이 사시죠? 네,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런 맛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제 입에 네. 딱 맞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네, 네. 하얀 쌀밥에다 착 얹어서 먹으면 아유. 그러니까요. 네. 또 어르신들은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드실 것 같아요. 입맛 없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예산에 삭힌 김치가 더 오래오래 전수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는데 네.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먹잖아요. 네. 김치 자체를 좀 많이 안 먹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치가 이제 좋은 김치니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김치의 신 예 김영애 여사께 저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 방송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달리면서 보니까 정말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이웃들은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네. 여전히 정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날씨는 춥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모두 소소한 일상들이 이어가는데 그 소소한 일상도 저희 거북이 뉴스는 동네 구석구석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 소식 준비하려면 우리 거북이 기자들은 지금부터 달려야 하니까 얼른 인사하자고요. 네. 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 Bye.